자, 대박 100% 실화라고 올리셨어요. 익명을 보내셨는데 조회수 70건. 친구 얘기입니다. 편의를 위해 1인칭으로 쓰겠습니다. 본인 얘기일까요? Let's go. 렛츠고를 썼어 여기다가. Let's go. 난 이런 게 되게 여기 봐봐요. Let's go. Let's go. Let's go. 뭔가 그 자신감을 표현한 거예요. 여자친구와 조조할인 영화를 보기 위해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거리가 한산했는데 갑자기 웬 대머리 아저씨가 저를 향해 정면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는 게 보였어요. 혹시 길거리에서 돌을 전파하시는 분들인가?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아저씨는 얼굴을 바짝 들이대더니 정말 뜬금없이 뻐꾹 뻐꾹.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많아요. 사람이 갑자기 나오더니 뻐꾹뻐꾹. 이게 뭐야? 얼굴로 바짝 들이댔대요. 뻐꾹뻐꾹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웬 뭔 일인가 싶어갖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약간 소심하게 의문형으로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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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꾹. 전 이번에는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저씨는 급당황한 듯 괜히 제 뒤편을 보시더니 애써 자연스러운 척 뻐꾹거리면서 그냥 지나가셨어요. 상황이 웃겨서 여친이 오면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친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아저씨가 저를 보며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역시 저에게 얼굴을 더 가까이 대더니 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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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엉. 순간 저는 왠지 모를 호기심에 저도 모르게 뻐꾹뻐꾹 하고 대답해봤어요. 나 진짜. 그러자 아저씨가 웃으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B로 시작하는 정력제였습니다. 비라비라비라고 아마도 아까 그 대머리 아저씨와 이 아저씨가 그 정력제 비라비라비라를 거래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 암호를 내고. 아, 암호였구나. 뻐꾹뻐꾹 뻐꾹뻐꾹. 이렇게 주고 받으시려는 모양이었던가요? 저는 이달에 부엉부엉 대답했다 그랬죠. 예, 예. 그럼 주고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꺼냈대잖아요. 이렇게. 아, 예, 이걸 꺼냈대잖아요. 진짜 어이없어. 부엉부엉이 판매자인 거죠. 예. 저는 순간 사볼까 잠시 고민했지만 여자친구가 오는 바람에 그냥 도망쳐버렸어요. 과연 뻐꾹이와 부엉이는 무사히 거래를 마쳤을까요? 진짜 어이없어.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우 세상에. 익명을 요구했고요. 남편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남편이 하얀 우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대요. 막대에 꽂힌 그 아이스크림 아시죠? 하드. 옛날에 그 하얀 거. 아, 있었죠. 네, 그 있었죠. 아이스주. 예. 네. 그런데 그만 맛있게 먹던 하드를 땅바닥에 떨어뜨리 그게 좀 잘 떨어졌어요. 그 아이스크림 유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하드가 너무 아까웠어요. 어린 마음에 다시 주워서 아버지한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이스크림을 받아서 밑동부터 쭉 빠셨어요. 남편은 자신이 너무도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에 묻은 흙을 아버지가 손수 입으로 발라내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하드를 던지면서 이거 뭐야, 이거 흙이잖아. 아 이거 흙이네. 아 이거 뚱돼지 만지 알고 먹었더니 아 나 이거 흙이잖아 말고 아빠한테 흙을 주우래. 아, 나 뚱돼지 만지 않았대, 이씨. 아빠 대글 좀 임마! 흙 묻어가지고, 흙 묻어가지고. 이재웅 씨의 사연입니다. 제가 겪었던 무서운 일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무섭게 읽어주세요. 꼭! 이렇게 써주셨네요. 무섭게? 예. 무섭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읽어야지. 그리고 특수효과 좀 내주세요. 그날따라 힘들어 안 할래요. 해줘요. 피곤했는지 그날따라 피곤했는지 주말에 낮잠을 자면서 정신없이 꿈나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자고 있던 저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니 눈을 떴어요. 주위는 어두워져 있었고 무심코 본 벽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오늘따라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네. 그때였습니다. 저는 제 눈앞의 상황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바로 저였어요. 자기가 자기를 자기가 유체이탈. 예, 네, 그런 거죠.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방안이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제가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저와 똑같이 생긴 또 하나의 저였던 거였어요. 이럴 수가! 이게 TV나 영화에서만 보던 유체 이탈이라는 건가? 이대로 영혼과 육체가 합쳐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몸을 빠져나온 사이에 다른 영혼이 들어가서 내 몸을 쓸 수도 있다던데. 그럼 난 영원히 영혼으로 떠도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내 몸에 큰 충격을 가하면 깨어나면서 정신을 차리겠지? 저는 누워있던 제 몸을 보면서 왼쪽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어요. 효과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제 몸이 정신을 차리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야 이 새끼야, 너 돌았어 임마? 너 뭐하는 짓이야 임마? 아버지야.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본 건 저랑 똑같이 닮은 아버지였어요. 저희는 원룸이라 아버지랑 같이 자거든요. 아버지는 주무시다 날벼락을 맞으셨고, 저는 그날 새벽 내내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으면서 정말로 유체 이탈을 경험할 뻔했습니다. 자다 날벼락이 아버지는. 아이고. 자,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황경희 씨, 조일세 건 추천수 빵건 허접하네요. 제목이 좀 괜찮습니다. 언니 때문에 개된 사연. 어떻게 다 언니 때문에 개가 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언니는 절약정신이 투철해요. 절약정신이요. 외출할 땐 모든 스위치를 다 끄고 플러그를 뽑고, 아 이거는 뭐 그린 캠페인에 맞는 분이네요. 가스밸브를 점검하는 꼼꼼하고 검소하며 치밀한 여자예요. 아, 녹색 환경을 위해서 좋죠. 어느 날 엄마가 마트에서 DHA 칼슘 우유를 사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유를 정말 좋아해서 하루에 몇 컵씩 먹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우유를 꺼내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언니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우유를 컵에 부으면서 TV를 보다가 깜빡하고 우유 따르고 있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손이 미끄러져서 그 비싼 우유가 콸콸콸콸콸콸 하얀 우유가 거실 바닥을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방에서 나온 언니한테 딱 걸렸어요. 저랑 정신과 투철한 언니는 소리쳤습니다. 핥아! 핥아, 기습이야!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말 핥아먹으란 건가? 이게 얼마짜리 우유인데? 빠져가지고 얼른 혀 안 내밀어? 핥아! 전 너무나 굴욕적이었지만 언니의 기에 눌려 저도 모르게 방바닥에 쏟은 우유를 핥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언니도 저랑 같이 우유를 핥아먹는 거예요. 야 이거 솔선수범이잖아. 언니는 얘기했습니다. 추룹추룹 이 아까운 걸 기습이 추룹추룹 오늘 핥아 추룹추룹 핥아 추룹추룹 언니랑 같이 우유를 핥아 먹으면서 눈이 마주쳤는데 동시에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왜 웃어 추룹추룹. 언니가 웃으니까 추룹추룹. 그때 멀리서 저희 자매의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집 개가 우리 집 쪽으로 와서 같이 개가 우유를 핥기 시작했어요. 언니랑 저랑 개랑 추룹추룹 경쟁하듯이 방바닥에 우유를 핥아먹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다 핥아먹었어요. 그날 언니와 저는 개가 되었습니다. 박순애씨,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시작이 너무 강렬하게 자기는 꼭 해야 되는데. 네, 먼저 첫 줄부터 동정표를 얻고 가고 있습니다. 네, 꼭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엄마, 나 쌍꺼풀 수술 시켜줘. 쌍꺼풀 개 짖는 소리 하지 마. 갑자기 남자 군인이 생각이 나네요. 야, 개 짖는 소리 하지 마. 너는 하나하나나 똑같아.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친구가 쌍꺼풀 수술을 잘하는 병원을 아는데 가격이 2,000원이라고 하더라고. 뭐라고? 꿈이야, 꿈. 꿈에. 아, 꿈에. 가격이 2,000원이라고 하더군요. 친구가 먼저 하고 나왔는데 이쁘게 잘 됐더군요. 저도 안심하며 들어갔는데 근데 곧 돌아가실 것 같은 할아버지 선생님이 손에 수술 도구를 대신 연필을 하나 들고 계셨어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힘겹게 말씀하셨죠. 아, 저희 병원은 이 칼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어 드립니다. 저는 속으로 우와 진짜 좋다 이러고 있었죠. 자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았어요. 할아버지 선생님은 제 눈에 쓱쓱 뭔가를 그리더니 자 눈 떠보세요. 눈을 떠보니 진짜 쌍꺼풀이 생겼어요. 연필로 그린 쌍꺼풀. 1초 만에 그린 쌍꺼풀 마음에 들었어요. 감탄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수술비는 200만 원입니다. 제 계좌로 200만 원 입금하세요. 네? 2천 원인 줄 알고 했는데요? 그래야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연필을 불어들이시면서 뭐야? 돈도 없으면서 쌍꺼풀을 왜 해? 간호사! 간호사!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간호사! 지우개 가져와! 이 여자 쌍꺼풀 지워버려! 돈도 없는 주제에! 그렇게 병원에서 쫓겨나며 잠에서 깼어요. 와 이거 완전 개꿈이다 그지? 여러분 쌍수는 제대로 검증된 병원에서 제 가격에 하시는 게 나아요. 박춘덕 씨입니다. 그냥 이름이 웃기네요. 춘덕 씨. 반갑습니다. 예, 저도요. 학창시절 저희 반에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본인도 특이한데 본인 특이한데 특이한 이름이 많다며 첫 번째는 안경태. 이 친구의 이름은 이름처럼 안경을 마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모범생이었는데요. 어느 날 학교에 새로운 남자 선생님이 오셔서 첫 수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범생 경태가 그날따라 유난히 꾸벅꾸벅 졸았어요. 성격이 불같은 선생님은 분노하시면서 분필을 던져 경태의 머리에 맞췄고 앞으로 불러냈어요. 너 임마! 감히 내 수업 시간에 졸아 임마! 너 이름 뭐야 임마? 내 수업이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든 거야? 말을 해봐! 긴장한 경태는 안경태입니다. 뭐 안경태? 내 안경태가 마음에 안 들어? 수업 시간에 졸았다고? 장난하냐 이 자식이 아주? 경태는 척추가 반으로 접힐 때까지 맞았어요. 당시 제가 안경태의 짝이었는데 졸았을 때 깨워주지 못한 게 미안합니다. 특이한 이름은 두 번째 친구는 어? 정호 또 개순 정말 있었습니다. 이름이 정호 또 개순. 아, 이름 하나가 정씨고요. 호또개순이에요 이름이. 아 진짜요? 예. 네. 정 호또개순. 여자아이였어요. 친구들은 호또개순이를 또 개순이 혹은 개순이라고 줄여서 부르겠어요. 정호또개순이는 정호또개순이 고무줄 놀이를 좋아했어요. 정호또개순이는요. 당시 제가 정호또개순이의 고무줄을 자주 잘라먹고 도망가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가면 정호 또 개순이는 개명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아, 이름이 호또 개순이야? 야. 왜 이렇게 좋지? 호또 개순이. 세 번째 이름은 안교인입니다. 저는 친구를 교회로 전도하려고 부진장했었어요. 안교인. 교인이 아니라 이거죠. 5년 동안 끈질기게 전도하다가 결국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최고는 정호 또 개순입니다. 사람 이름이 사람이 이름처럼 살게 된다고 안교인이라는 아름답게 끝까지 교인이 되지 않을 모양입니다. 마지막 친구 이름은 명말자입니다. 명말자? 말자라고 불리는 자기 이름을 유난히도 싫어했던 여자친구였습니다. 장난기 가득했던 저와 남학생들은 일부러 말자 앞으로 가서 야 우리 앞으로 명말자를 말자라고 부르지 말자 하면서 덕분에 놀리다고 났습니다. 명말자. 명말자를 명말자에게 조금 지금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들리는 소문이라면 명말자와 정호 또 개순이는 비슷한 시기에 개명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창시절 특이했던 친구 이름으로 빨리 얘기해줘요. 빨리. 김속꼭지. 속꼭지요? 속꼭지? 입마중이 있었습니다. 다들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호 또 개순이 이 김속꼭지 끝났습니다. 와, 오, 야. 자 김명준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당에서 신부님의 강론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강론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어요. 혹시 지금 나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살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처음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신부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나는 지금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자 어떤 할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손을 드셨어요. 신부님은 할아버지께 이유를 물었고 할아버지께서는 나도 옛날에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할아버지의 아련한 말씀에 저는 저 정도 연세가 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나도 젊을 때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내 나이가 92이 되니까 걔들이 다 죽었어. 나보다 다. 다 먼저 죽어서 미워할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살면 돼. 그러면 미워하지 않아. 걔들보다 오래 살아야 돼. 익명으로 보내신 노팬티라는 제목으로 노팬티라는 제목입니다. 늦은 저녁 깔끔하게 빨래를 끝내고 쉬는데 여친이 나오라며 연락을 했습니다. 바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 아뿔싸 팬티가 한 장도 없더군요. 말려 입고 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급한대로 노팬티로 나갔습니다. 급한대로 노팬티로 나갔습니다. 그냥 노팬티로 나간 거지. 그리고 여친이랑 영화를 보고 그렇죠. 이분이 급한대로 나간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호프집에서 치킨에 맥주를 즐기다 치맥을 또 이렇게 섭취하셨고 통풍 오는데 네.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소변을 보다가 문득 지금 노팬티 상태라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노팬티인 걸 여친한테 말해주면 이상야릇하면서 왠지 웃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가자마자 여친한테 달려가서 귓속말 했습니다. 나 지금 노팬티다. 그런데 이럴 수가. 여친과 똑같은 파마를 한 모르는 여자에게 여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냥 뭐 변태로 봤겠죠. 여친과 똑같은 파마를 한 모르는 여자에게 귓속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당황하고 있는데 그녀가 절 보고 하는 말 와우! 그녀의 반응에 더더욱 당황한 저는 얼른 사과하고 도망쳤어요. 보통 모르는 남자가 귓속말로 나 노팬티다 라고 말하면 변태 취급할 텐데 그 여자는 와우! 화끈한 여자였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자 김정경진 씨의 노래를 노래 들려주시죠. 사연을 정경진 예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재산은 뭔가 특이합니다. 생전의 생활 신조가 한다면 한다였던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가 죽어불면 누구들이 재산을 지낼 때 꼭 보러 올 것이오. 첫 번째 찾아오는 동물이 남께 잘들 하더라고. 이게 뭔 말이야? 첫 번째 동물이 찾아오면 재산할 때 그 동물이 본인이시다. 너 죽으면 꼭 찾아올 것이다. 첫 번째 찾아오는 동물이 본인이시다. 명절 때마다 장난처럼 하던 말씀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첫 번째 재산 날 저녁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고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두 침울한 분위기였어요. 평소에 할아버지 말씀이라면 칼같이 들으셨던 큰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꼭 오실 거예요. 한다면 하시는 분이니까 다들 조금만 기다려보더라고.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거짓말처럼 그 새벽에 참새 한 마리가 문 앞까지 날아온 거예요. 아버지다. 아버지가 오셨어. 아버지가 오셨대 이게. 아이고 아버지가 오셨어. 아버지가 오셨어. 큰아버지께서는 감동에 사무쳐서 고함을 치셨고 그 소리에 참새는 도망가버렸지만 모든 식구는 큰아버지의 진두지휘 아래 참새가 날아간 쪽으로 큰절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왜 도망갔을까 하는 의문이 일었지만 큰아버지의 불같은 성격을 알기 때문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첫 번째 제사는 큰아버지에게만 큰 감동을 주며 지나갔고 다음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작년 제사 때도 봤지? 우리 아버지가 말이요 한다면 하는 분이요. 이번에도 꼭 올 거요. 큰아버지께서는 호언장담하셨고 내심 다른 식구들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고
큰아버지는 속이 타시는지 술만 들이키며 아따 어찌 안 오시냐. 어찌했을까. 어, 미쳐버리겠네 이거. 안절부절하셨어요. 그때 마당에 있던 개가 무료하게 하고 아버지 섰고 아버지를 마당에 아버지다. 아버지 오셨어. 아이고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언제부터 지켜보고 계세요 아버지. 아버지 오셨다. 아버지 개요. 개가 와. 아버지 아버지 없어. 다른 식구들도 큰아버지 진두지 아래 시골집에 있는 개님을 향해 큰 절을 하셨습니다. 그날 모든 제사 음식은 개님이 다 드셨어요. 술도 드셨어요. 잠결에 한번 지셨을 뿐인 개님은 영분도 모르는 채 취기에 쓰러져 주무셨고 큰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식구들은 다음 제사 때 저 개님을 꼭 치워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사 날이 왔습니다. 주변에 눈에 띄는 동물은 미리 치워버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상을 차림과 동시에 아버지다! 아버지가 오셨어! 파리가 날라오셨어요. 아버지가 친구분을 데려오셨어! 야! 친구분을 데려오셨어! 또다시 고함을 쳤고 모든 식구는 초긴장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앉아계시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났더니 파리채로 할아버지 친구분들을 때려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버지가 아니야! 네 아버지는 친구가 없으셨다! 한 마리만 남겨놓고 다 때려잡아 죽인 거야. 그렇게 모든 사항이 정리되고 앞으로 벌레 종류는 인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내는 봄이 네 번째 제사인데 어디서 쥐새끼라도 튀어나올까 봐 걱정됩니다. 사야겠네요. 재밌다. 할아버지 친구가 없으셨다. 김엄지 씨. 엄지가 보냈네요. 저에서 37건 추천수 한 건입니다. 성형이 하고 싶었던 친구. 예뻐지고 싶었어. 친구랑 성형외과에 상담을 하러 갔어요. 살던 곳이 작은 도시였어.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을 골라서 가게 됐죠. 근데 성형외과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깔끔한 외모의 선생님이 아닌 할아버지 선생님이 앉아계셨어요. 성형외과예요.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이유가 이거였나 봐요. 이 지역 최초의 성형외과였던 거예요. 원조 성형외과. 원조.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먼저 친구가 첫 번째로 눈을 상담받았어요. 선생님, 저는 제 눈두덩이 지방을 빼고 쌍꺼풀을 하고 싶어요. 제 친구는 눈두덩이가 지방으로 가득 찬 것처럼 부어 보이는 눈을 가졌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손으로 눈두덩이를 톡톡 두드려보더니 이거는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야. 그냥 살아. 근육. 친구는 쌍꺼풀을 하지 말라는 선생님 말씀에 오기가 생겼어. 그럼 선생님 저 코는요? 코는 지금이 얼굴이랑 가장 조화로워. 하지 마라. 그럼 선생님 입술을 좀 도톰하게 하는 건요? 안젤리나 졸리처럼요. 촌스럽게 요즘 누가 그걸 해. 안 하는 게 나아. 친구는 정말로 오기가 생겼나 봐요. 나중엔 뼈를 깎는 성형까지 상담하려 하더군요. 비장한 표정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더니 선생님 저 그림 턱을 깎고 싶어요. 갸름하게요. 그린다. 선생님 하시는 말씀. 살을 빼 학생. 살을 빼. 그럼 턱선이 보여. 정말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후로 제 친구는 성형에 대한 모든 관심을 끊고서 여전히 눈두덩이 근육의 무게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눈을 뜨며 살고 있어요. 이야. 제가 읽겠습니다. 이병혁 씨. 대학교 화장실에서 생긴 일. 혹시라도 사연이 뽑힌다면 같은 종암동 주민이셨던 태균현께서 읽어주세요. 왕편입니다. 종암동에 같이 제가 지나다니는 걸 받는 모양이군요. 하긴 뭐 막 돌아다녔으니까. 대학교 4학년인 저는 중간고사를 맞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8시쯤 되었을까요? 아랫배에서 신호가 왔어요. 똥 때리면서 좀 놀아야지. 휴대폰을 들고 바로 연구실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시험 기간에 도서관 화장실이란 담배와 구린내로 쩔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만 사용하는 연구실 건물은 그야말로 청정지대였죠. 1층보다 조용한 2층으로 올라가는 수고까지 하며 화장실 중앙칸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콜트쇼를 들어야지. 근데 이어폰을 안 가져와서 스마트폰이 스피커로 콜트쇼를 틀었어요.
나오는 사연은 레전드 중에 하나인 똥방귀 사건. 아신 분 뭐 아시죠? 지하철 안에서 왜 뭐 꼈는데 친구가 문자를 보내요 그거. 들었던 그거, 사연이라서 그거예요? 별 감흥 없이 듣고 있는데. 아 뜨거 아니에요? 아 뜨거? 아니 이거예요. 나니까 닥쳐. 이거 아시죠? 나니까 닥쳐. 나니까 닥쳐. 예, 예, 예. 유명한 얘기죠. 예, 방금 어 누가 이거 냄새 아 그랬는데 문자로 딱 왔죠? 나니까 닥쳐. 예, 예. 예. 레전드죠 아주. 네 레전드죠. 예, 초창기죠. 예. 책에도 있잖아요. 예 그게 나오자마자 옆 칸에서 크크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 옆 칸에 누군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지? 분명히 교수님일 텐데. 아 물론 교수님들 쓰는 화장실이니까. 그렇죠. 어 누구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 사연은 넘어가 철학 할아버지 사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철학 할아버지. 네, 르네상스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나올 때부터 옆 칸에서는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믿고 듣는 컬트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는 이미 수습 불가능이었습니다. 역한에선 저는 그 상황이 웃겨 실실 웃다가 볼일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비밀병기 8호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정지 버튼을 눌렀는데 그때 가시려고요? 아쉬움이 가득 찬 목소리. 어,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조금만 더 들읍시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변기에 앉아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제 얼굴에는 인자함이 가득했어요. 역시 컬트란 베스트 사연의 힘이란 대단하구만. 팬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죠. 마치 길 잃은 어린 양을 컬트품으로 인도한 듯한 감동이랄까? 그렇게 비밀병기 8호를 듣고 나서야 역한에서 시원하게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다음날 시험 과목의 교수님이셨어요. 방학기 인사드리고 07년도 베스트 사연부터 차례로 메일로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린 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도서관에서 돌아왔습니다. 아, 출신을 보내셨네요. 사연이 뽑힌다면 제발 꼭 방청시켜주세요. 군대 갈 때도 여친한테 찾았을 때도 수시로 방청하고 싶다고 올렸지만 한 번도 뽑히질 않았습니다. 이 부분 뽑아주죠. 뽑아드려야죠. 에러 에러 에러.